오늘 네,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불어서 낮 동안 다소 쌀쌀했습니다. 낮 기온이 17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. 내일부터는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.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 25도로 오늘보다 7도 가량이나 높겠고요. 모레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만 아침 기온은 여전히 11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밤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.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로 내리기도 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들 많으니까요.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다음 주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.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가량 낮겠고요. 낮 최고기온은 담양 26도, 함평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, 구례 27도로 따뜻하겠습니다. 목포의 낮 기온 20도, 영암 23도, 장흥 2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.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